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네. 아, 뭐 일이 있고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고. 아. 그러면서 전화로 통화를 연애 통화를 많이 했어요. 전화로 밤 10시에 하면 새벽 5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. 우리 예은이한테 비밀이에요. 지금 저기서 다 듣고 있는데 계속 비밀이라고 그러세요. 그랬는데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. 이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.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같이 생기더라고요. 왜냐면 아직 점을 숨긴 상태니까. 점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보육원에 있는 잘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예. 이제 저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저는 또 두 번째로 버려진다라는 거. 아기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졌으니까 이게 버려졌는지 내 것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를 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질까봐 이게 들킨다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이별을 고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제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일을 끝내놓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서 갔어요. 우유를 마시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고개를 딱 우유를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이 부분에서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린 거예요. 그 민낯으로 딱 부딪힌 거예요. 화장을 안 하고 노 있었어요. 메이크업 상태에서. 그때는 왜냐면 보육원에서는 애들이 보는 데서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딱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스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. 제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. 언제부터 그랬냐고.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 던졌어요. 왜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. 제가 그렇게. 왜냐면 너무 세게 나가셨다. 세시더라고요. 정말 세게 나가셨다. 근데 1년 동안 숨길 것도 진짜 대단하시죠. 1년 동안 숨겼던 것도 1년 만나봤자 20번 정도밖에 안 만났어요. 그러니까. 계속 사랑을. 맞아요. 근데 전화로는 지금 사랑이 정말 많이 깊어졌죠. 근데 이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데도 얼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. 그때 96년 11월 25일 날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제 얼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서 1년을 그래서 감사하게 만나왔는데 2년째 돼가기 몇 달 전에 이제 갑자기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 막 이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코 안에 물혹이 생겼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. 그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딱 앉았는데 막 무서운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이제 김미아 씨는 수술하고 나면 이 얼굴에 있는 반에 이제 뼈를 다 잘려내야 되고 지금 여기 이가 반이 없어요. 반도 없고 이 눈 밑에부터 뼈가 없거든요. 이게 얼굴이 반이 없어진다는 게 제 남자친구의 모습이 제 앞을 스쳐 지나더라고요. 2년이라는 시간 사랑해주고 여자친구로 자리를 내줬는데 남들이 예쁘다라고 말해준 이 오른쪽 얼굴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쩌면 헤어져야 돼.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된다. 라는 이제 이 사람에게 해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. 병원에 늘 찾아와주고 전화해주던 남자친구가 제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. 병원 12층에서 이제 이렇게 밤에 하늘에 딱 봤는데 별이 너무 예쁘게 떠 있더라고요. 수술하고 나면 깨서 다음 날 내가 저 별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
엄마라도 옆에 누가라도 있다면 엄마 나